이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거는 파이 게임인 거지. 올라갈 수 있는 양은 적도 있고 들어오고 싶은 애들은 있고. 중박스를 샀다. 근데 실제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고 리뷰를 작성했을 때 1,000원이 돌아오는 이 시스템. 마약 먹는 사람이 계속 마약을 먹는 것처럼 이것도 계속 해야 돼요. 돈이 돈이. 네, 안녕하세요. PD수첩 본방 후에 담당 PD가 직접 댓글에 답해드리는 PD수첩 코멘터리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서정문 PD고요. 오늘은 생존 전쟁 2부 리뷰를 믿습니까? 편을 시작한 저희 서영준 PD를 모셔서 취재 뒷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가 우리 갑자기 어머니? 아니, 김선호 닮으셨대요. 잠시만. 기겁하시는데 눈이 눈이 참 예쁘시더라. 어머니 제가 못 뵀는데 꼭 한번 제가 밥을 한번 모시고 싶다. 어머니 참 좋으신 따뜻한 분이신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네, 김선호 죄송합니다. 네, 김선호 배우님 죄송하고요. 저희 소영준 PD가 참 뭐랄까 바른 PD예요. 좋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훈훈하게, 훈훈한 아들이. 갑자기? 네, 어머니 제가 좀 애정을 좀 전달해주시고요. 네, 서영준 PD님 저기 간단하게 저희 이제 시청자분들께 소개를 좀 해주시면. 저 올 초에 PD수첩 발령 나서 올해는 뭐 주식 방송 했었고요. 사랑이법, 미혼부 관련된 법 했었고 이번에 소상공인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해보았습니다. 이번 방송 저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략하게 좀 내용을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소상공인분들 어렵다라는 말을 뭐 거의 항상 하잖아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겹치면서 지금 뭐 매출이 뭐 반토막 내지는 뭐 3분의 2 아니면 아예 폐업하신 분들도 많고, 근데 그 부분에 좀 주목하자 해서 이제 저희가 취재를 시작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마케팅 방법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좀 취재를 해서 깊게 파고 들어가다 보니까 생각보다 엄청난 규모의 피해자들도 있었고 엄청난 규모의 마케팅을 벌이는 어떤 광고 대행 업체들도 있어서 그 얘기에 한번 저희가 주목해 보았던 편이었습니다. 네. 어쨌든 온라인에서 물건들 많이 구입하고 그 다음에 어디 식당 찾아간다 그래도 꼭 리뷰 찾아보잖아요. 근데 제목이 이제 리뷰를 믿습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갖고 있던 어떤 뭐 기본적인 의심 같은 거 그게 조금 확인이 됐다 이번 방송으로. 이 아이템에 처음 관심을 갖게 된 건 사실 굉장히 개인적인 경험이었어요. 그 친구 집에 놀러 가서 짜장면 시켜 먹고 이제 집에 돌아와서 야, 그 짜장면이랑 탕수육과 반띵하자. 그 얼마 나왔어 보내줘 이렇게 해서 했는데 돈을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무슨 일이야 이랬더니 자기가 거기 배민에다가 탕수육이 전부 다 눅눅하고 양이 줄었어요 유유 이렇게 그냥 하고 별 3개를 줬대요. 그러고 나서 다음날 사장님이 전화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환불해 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환불해 드릴 테니까 대신 그 별점 좀 삭제해 주세요 라고 사장님이. 그 얘기를 듣고 이거 뭔가 좀 잘못 돌아가고 있다. 특히나 지금 코로나19로 더 어려워지고 비대면 때문에 이런 온라인 쪽이 더 부가되고 플랫폼이 이렇게 강화되는 이 시점에 다뤄볼 만하겠다라고 취재를 시작했었습니다. 예. 일단 저희 어제 방송은 이제 제작진이 일주일 동안 구입한 빈 박스 이걸로 이제 시작을 했어요. 네, 제 앞에 있는 택배 상자에는 지금 최상급 생물 해삼이라고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네, 무게도 꽤 나가는데 근데 막상 이걸 열어보면 해삼은 없고 이렇게 물만 들어서 온 거죠, 이게. 야,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다. 네, 사실 다른 박스들도 보면 조금 수상합니다. 아무것도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요. 진짜 이렇게 빈 상태로 배송돼서 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쇼핑몰에서 정상적으로 구입한 제품들인데 말이죠. 도대체 누가, 왜 이런 박스들을 보내는 걸까요? 여기 저희 댓글에도 니콜라스리 님께서 말이 되냐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놀라셨는데 어떻게 빈 박스를 샀다. 이게 전 약간 조금
이런 일이 있나 싶더라고요. 별점 알바에 대해서 이제 검색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다양한 뭐 이런 리뷰도 있어요, 이런 리뷰도 있어요라는 그런 어떤 커뮤니티 글을 봤는데 뭐 이런 게 있어? 라고 해서 오픈 채팅방에 들어가서 그냥 부업 내지는 리뷰 뭐 이렇게 쳐봤어요. 리뷰 알바 하시는 분들을 좀 찾아보려고. 그런데 뭐 리뷰 저희도 그냥 이렇게 실제로 물건이 오갈 줄은 전혀 모르고 그냥 여기 URL 보내준 다음에 여기 좋은 글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그냥 이거 적고 그냥 많은 정도. 그 정도일 줄 알았는데 실제로 물건을 구입을 해야 되고 돈을 내고 구입을 해야 되고 그 돈을 페이백 받고 거기에 리뷰를 작성했을 때 천 원이 돌아오는 이 시스템이 있다는 거를. 빈박스 아르바이트는 자신이 가구매한 상품의 후기, 리뷰를 100글자 내외로 써주는 일입니다. 이렇게 리뷰를 써서 올리면 물건값과 함께 1,000원의 수고비를 받는다고 합니다. 내가 먼저 결제를 하고 이 업체에서 나중에 나한테 주잖아요, 돈을. 근데 어떤 업체는 바로 주는 업체가 있고 어떤 업체는 뭐 일주일 뒤에 준다는 업체가 있고 뭐 이게 천차만별인 거예요. 그걸 내가 다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 방송 중에도 나오지만 대부분 사람들은 그 옆에 광고라고 표시돼 있는 상품들을 그걸 광고로 인지하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클릭을 안 하고 그 밑에 있는 것들이 진짜 사람들이 판매량이 많고 리뷰가 좋아서 상위 노출됐다고 믿고 있고 그러기 위해서 이 일련의 과정들 구매를 해서 실제로 택배가 오는 이거를 해야 그런 것들이 다 실제 기록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그 판매자 입장에서는 리뷰에 진짜 말 그대로 목숨을 걸어야 될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니까 리뷰를 어떻게든 잘 받기 위해서 하다 하다 이제 이런 편법적인 그런 영역까지 이제 온 거죠. 그렇죠. 가구매를 원하는 경우는 몇 가지 사례가 있는데 뭐 리뷰가 너무 안 좋거나 아니면은 여기서 스마트 스토어에서 내 업체 그 상품 간의 상품을 상위로 노출시키고 싶다 그러면은 뭐 유입이랑 뭐 클릭수랑 그리고 리뷰 수랑 여러 가지가 받쳐져야 상위 노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짜 리뷰를 쓰게 하기 위해서 물건이 들어있지 않은 상품을 배송해서 이제 리뷰를 쓰게 하는 그걸 가구매라고 이제 그럴싸하죠. 예. 이걸 보고 나서 그동안의 의문이 해결됐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어요. 세세세님, 아 왠지 이상하더라. 엄청난 적립금을 주는 것도 아닌데 상위 후기에 보면 사진이나 이런 거 보면 엄청 긴 글 좋은 말 자세히 적혀 있단 말이지. 그냥 구매한 사람들이 귀찮아서 후기 잘 안 적을 텐데 이런 게 있었구나. 뭐 이런 반응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돌아이님. 리뷰 글 자체를 없애야 됨. 어차피 조작인데 뭔 필요가 있는지. 그 저희 인터뷰 중에서 그 대전에서 칼국수집 운영하시는 분이 자본주의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을 쓰셨어요. 어, 나 그 표현 되게 좋더라. 네. 별점 이런 거 받고 그러시면 네. 정말로 타격이 있으시던가요? 있죠. 별점 낮은 업소는 손님들이 보지도 않아요. 별점은 이 자본주의의 인민재판 같아요. 별점이 결국에는 소비자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척도로 지금 마련해 놓은 건데 그게 순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리고 악기능이 더 많다면 뭐 연예인 기사에 인터넷 댓글 없으면 큰일 날 것 같이 그랬는데 결국에는 순기능보다 악기능이 많으니까 과감하게 없앴잖아요. 그랬는데 아무 일 안 일어나잖아요. 그치. 별점도 이렇게 지금 건강하지 못한 생태계로 지금 조성이 돼 있다면 뭐 없어도 되지 않나라는 과감한 생각을 또 한번 해보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민재판이라는 표현이 딱 맞을 정도로 어떤 익명성에 가려서 여기 맛없어라고 손가락질하는 거는 너무나 쉬운 구조고 거기에 상처 입으신 혹은 그걸 또 돈으로 메꿔야 되는 자영업자들의 어떤 속사정은 굉장히 참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이제 리뷰를 통해서 별점을 통해서 자영업자들이 영업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받으니까 여기를 노리고 광고 대행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근데 실제로 이제 저희 제작진이 그 광고 대행사의 면접을 봤어요. 이렇게 달린 알프티 참 알프티 있어요. 이런 게 있었네. 이런 달린다고 얘기를 해요. 악플 밀어내고 아, 있어요. 악플이 달렸을 때 한 네다섯 개 글을 써요. 그 밑으로 밀릴 거 아니에요. 전에 악플이 그걸 악플 밀어내고 월관리는 지만 이것도 한 6개월씩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모든 작업을 뭐를 섞든지 간에 한 100만 원 맞춰서 받으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보면 이제 방금 보신 것처럼 실제로는 저희 제작진들이 그 광고 대행사, 온라인 광고 대행사에 들어가서 이제 그 실체를 보여줬는데 좀 이거 어렵지 않았어요? 아, 지원서 낸 곳은 정말 수십 개 넣고 그 중에 이제 연락을 받아서 면접 보러 간 곳도 뭐 꽤 되고요. 이제 영업을 동행해보자 해서 영업 같이 동행했을 때 영업 스킬이라든가 영업 멘트들 이런 것들을 아주 생생하게 좀 담을 수 있었죠. 근데 문제는 저희 또 취재 PD와 조연출들이 또 다 능력자지 않습니까? 또 다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 다음날 왜 출근 안 하시나요? 그 다다음날 제발 와주세요. 아 진짜? 실제로 나도 이런 일 겪었다라는 댓글들이 많았어요. 북필그림님, 저도 똑같은 피해를 본 1인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입니다. 장사도 어렵고 별점 테러와 악성 리뷰로 멘탈이 무너지다 보니 사기를 당했지만 대처할 시간도 여력도 2주조차 남아있지 않아서 잊어버리는 게 속편할 것 같아 외면한 게 있었는데 이 내용 취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짱님, 저는 카페 하는데 저도 받은 제안이네요. 같은 회사네요. 마케팅하고 있다 하지만 이렇게 방송 보니까 되게 충격적이다. 사실 이제 저희 장면에서 굉장히 조금 인상적이었던 장면이 있어요. 이제 광고 대행사로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장님들이 화가 난 14분의 사장님이 그 광고 대행사 사무실을 가시는 장면. 네. 되게 인상적이었거든요. 일단 들어가 보기로 했는데요. 딱 들어섰을 때 어땠어요? 아니 사실은 저희가 업체를 거기만 간 게 아니에요. 저희가 처음 갔던 곳에 이제 20명 정도 앉아 있었는데 아 이거 대박이다. 이거 되게 크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되게 또 이제 더 큰 규모의 그런 피해 사실을 알게 됐고 드디어 거기를 호들어 갔는데 와 저희 여기 사무실 있잖아요. 이거보다 더 커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보다 더 커요? 더 커요. 한 진짜 한 500명 정도, 400명에서 500명 정도가 한 네다섯 개 층을 쓰고 있는데 그 한 층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 그래요? 네. 그러니까 빌딩의 이만큼을 그 광고 대행사가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네. 제일 개인적으로 황당했던 건 어떻게 보면 되게 하이라이트 장면이잖아요. 그런 싸움이 일어나기 이게 뻔한데 거기에 동행하는 PD로서는 좀 긴장될 수밖에 없고요. 엄청 약간 긴장하고 카메라 막 잘 들고 있지 말면서 그러고 올라갔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14분의 성난 사장님들과 제작진이 우우하고 그 사무실에 갔는데 네,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우리가 누군지도 몰라요. 너무 놀래가지고 약간 벙쪄있다가 감독님 카메라 한번 막 찍으세요 찍으세요 그 사이로 막 계속 휘젓고 다녔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신경을 안 써. 그러니까 그 정도로 사람이 많고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계속 전화하고 있고 사람도 와글와글와글 하니까 그 규모와 어떤 현장 분위기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피해자분들 중에서는 영상통화를 이렇게 영업사원이 했대요. 아 사장님 우리 회사가 이렇게 커요. 이분들이 다 사장님들한테 댓글 달아줄 거예요. 이분들이 다 사장님을 위해서 일해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랑 계약하시죠. 그러니까 비대면으로 다 하니까. 그러니까 사장님들이 와 저기는 진짜 규모가 크네. 뭐 되게 있는 회사인가 봐. 그러면서 이제 계약을 했었던 거죠. 근데 그 현장을 이제 다시 가보니까 사실은 이놈 하나하나가 다 우리 소상공인들의 등골을 빨아먹고 있었던. 이제 저희 소영준 PD가 처음으로 공개한 그 광고 대행사 그 장면에 이제 대망리지님께서 이렇게 댓글 달아주셨어요. 좀 이렇게 표현하기가 조금 이제 어려울 수 있으나 이제 30대 사기꾼 대표 밑에서 사기치는 법을 배우는 20대 400명. 이런 댓글을 달으셨는데 이제 담당 PD로서 대부분 자영업자분들이 50대, 60대 분들도 많고요. 저희가 뭐 흔히 가는 식당에서 사장님들은 대부분 50, 60대 분들이 많고 근데 그분들이 애초에 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모르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요즘 친구들은 다 이걸로 검색하고 온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거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방법을 몰라. 근데 코로나로 장사도 더 안 돼. 그랬을 때 딱 그런 전화가 오면 아 이게 뭔가 이걸로 내가 돌파하고 삼을 수 있겠다라고 그 줄을 잡고 계약을 했다. 여러 명 말씀하셨어요.
핸드폰과 인터넷 이런 거를 잘 모르는 40-60대, 40대에서 50대, 60대 자영업자분들에게 20대 친구들을 활용해서 돈을 벌고 있는 30대 대표의 모습, 딱 그것의 압축판이었던 거죠. 네. 이제 이건 예고에 대한 질문이기도 한데 이영준님, 근데 니네도 웃기다. 저희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썸네일에 쿠팡은 낚시 아니냐? 광고업체 욕하면서 지들도 후킹성 썸네일로 사기치네. 그다음에 소가리님, 어쨌든 썸네일에 쿠팡 배민 왜 넣음? 이게 사실은 뒤에 보면 결국에는 이거를 방관하고 있고 방치하고 있고 있는 거는 사실 플랫폼 대기업들이라고 생각이 돼요. 플랫폼에 대해서 우리가 책임을 좀 물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쿠팡 배민을 썸네일에 넣으신 이유는 플랫폼 기업들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다. 그것도 있고요. 사실은 저희가 그래서 이런 얘기를 또 VPB 하나로 또 쿠팡과 배민에 대한 내용을 준비했었는데 방송 분량이 넘치다 보니 그 부분들을 많이 사실 날렸죠. 이번 편에는 날렸는데 그래서 다음 편으로 이거를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쿠팡이나 배민에 대한 어떤 제보 거리가 있으면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 제보는 이런 거 너무 촌스럽다. 여기 이렇게 나오나? 여기 나오고 이런 거 너무 촌스럽잖아요. 02789-1789 아니면 pdnote@mbc.co.kr 이쪽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저희 이번에 소영일 PD가 준비한 이야기가 그 힘들게 지금 영업 버텨나가시는 자영업자분들, 소상공인분들께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저희 이번에 저기 코멘터리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편에도 소영일 PD의 훌륭한 작품 기대하겠습니다. 어머니께 꼭 안부 전해주시고요. 네. 예. 다음 편에도 김선호의 눈빛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